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과거에 사립학교의 폐해와 비민주성에 대해서 전교조가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을 할 때 오히려 그 비리사학을 옹호하면서 전교조를 해충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서 결국은 35명이 해고됐습니다. 저는 이것을 강력한 부당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해고에 대한 우리의 정당성을,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민원서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.